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의 취미, 그중에서도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샀던 그런 장비들, 용품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뭐 카메라, 뭐 아니면 카메라 액세서리,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유튜브도 저의 이제 취미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이어리 꾸미기가 취미 활동이다 하면 다이어리도 사고, 스티커도 사고, 예쁜 펜도 사고, 막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도 하다 보면은 자꾸 막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하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최종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프로 유튜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 어린이? 뭐, 유린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막 고가의 장비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제가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사왔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뭐 거의 제가 201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됐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 그런 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유튜브를 거의 취미 중에 하나이다시피 맨날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도 생기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유튜브 해보고 싶다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저의 그 생각과 맞물리게 되면서 승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거를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네, 오늘 한번 여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아니고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이 핸드폰도 사실 제가 카메라 성능을 좀 보고 산 거예요. 이거는 LG G7인데 이게 핸드폰이 요즘에는 모든 핸드폰이 아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핸드폰이 그렇겠지만 이게 화각을 넓게 찍을 수 있어요. 셀카 모드에서는 안 되는데 반대편 그냥 일반 카메라처럼 찍는 후방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좁은 화각도 되고 넓은 화각도 돼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샀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구매를 했을 때 이게 아이폰 아닌 그냥 일반 폰 중에서 제가 화질이 좀 좋게 나오는 것좀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받은 모델이 이 모델이어가지고 이걸 샀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여기서 TMI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통신사를 끼고 산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자급제 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가 보통 반년 이상을 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높은 통신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한 달에 12기가 혹은 뭐 무제한으로 써봤자 배에서는 그 데이터를 못 쓰거든요. 배에 있는 와이파이를 쓰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데이터 쓰는 것 자체가 아까울 뿐더러 그리고 보통 핸드폰 기종을 바꾸거나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면 통신사를 뭐 번호를 이동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6개월 정도가는 좀 비싼 요금제를 쓰고 그 다음에 바꾸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막 그런 가격이 막 이것도 할인해주고 저것도 할인해주고 한다고 치지만 그런 높은 통신비를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그거를 배 타러 가면 잘 쓰지도 않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그런 옵션이 아니어가지고 찾아보다가 자급제 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핸드폰 공 기계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이 굳이 뭐 번호 이동을 하거나 통신사를 옮기면서 뭐 이렇게 처음에 몇 개월간 높은 요금제를 쓰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SK나 KT나 어떤 통신사를 쓰게 되면 핸드폰에 그 기본 어플, 지워지지 않는 어플이 깔아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통신사들 어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그 정도 용량은 좀더 확보가 되고요. 자급제 폰을 사용하면 이 핸드폰을 샀을 때, 구매했을 때 그런 뭐 할인이나 이런 걸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 자급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요금을 또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인 받고 저는 또뭐온 가족 할인 그거 받고 해가지고 그걸로 또 요금을 또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배를 타기 때문에 승선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높은
비용, 그리고 뭐 어차피 데이터를 쓰지도 못하니까 저한테는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급제 폰으로 LG G7 모델을 쓰고 있고요. 처음으로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제 일반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 LG G7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좀 카메라 같은 게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게이 고프로거든요.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일단 가지고 다니기 편해요. 휴대하기가 정말 편해요. 화면이 작고, 그리고 정말 가벼워서 뭐 DSLR이나 막 카메라 같은 거는 좀 무겁고 부담스럽잖아요. 어디 들고 다니기. 근데 이거는 그냥 가방 안에 넣고 원할 때마다 찍으면 거의 4K 화질까지 영상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샀는데,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것도 또 같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셀카봉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래 받침대가 있어서 삼각대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또 카메라를 사게 되면 액세서리 값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를 사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그냥 그 고프로 매장에 있는 정품 액세서리를 주로 샀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 이것저것 많아요.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고프로를 붙여서 이게 다 소환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고프로를 부착해서 쓸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도 많고요. 막 이런 거라던가. 그리고 이런 게다 이제 호환되는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제 케이스 같은 거예요. 젤리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클립이라던가 다 액세서리예요. 그리고 이런 또 카메라를 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안에 있는 이 SD 카드 있죠. 이 저장해야 하는 SD 카드듯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솔직히 이거 가격도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뭐 32기가, 64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어마무시해지거든요. 진짜 조그만한데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휴대성은 좋은데 이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제대로 그 구도가 찍혀지고 있나를 조금 확인하기가 불편해요. 물론 핸드폰으로 어플을 깔아서 호환해서 쓸수 있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좀 화면이 작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고프로 퓨전 을 제가 샀거든요. 바로 이게 그 제품인데, 아 근데 살 때만 그렇지 요즘에는 진짜 고프로를 거의 제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거의 핸드폰, 진짜 거의 대부분의 영상들 핸드폰으로 찍었고, 그리고 요즘 돼서야 제가 카메라 산 것으로도 좀 찍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너무 못 쓰고 있어서 너무 지금 아깝긴 한데, 이 고프로는 뭐냐면 360도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들고 찍고 있으면 360도로 화면을 찍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갔을 때 이걸 사용해서 좀 찍으면 좋은 추억을 남겨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걸로 찍잖아요. 그러면 360도를 다 찍고 나중에 컴퓨터에서 에디트를 할때그 화각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화각이나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자기가 편집을 할수 있다는 거죠. SD 카드가 양면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두 배로 들어가요. SD 가격 값이. 그리고 제가 그때 좀 넉넉한 용량으로 샀었거든요. 또 다른 오디오 액세서리를 산게 이게 보야 BYMM1이라는 그런 마이크로폰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윈드 바람막이까지 있거든요. 뭐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촬영을 해도 좀 오디오를 좀 선명하게 넣고 싶다 하면 이걸 제가 카메라나 아니면 핸드폰에 찍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더 선명하게 오디오를 얻을 수 있거든요. 윈드쉘이 있어서 한번 막아주니까 좀 그런 게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없었는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핸드폰에 꼽아서 쓸 수도 있고요. 노트북에 꼽아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카메라에 오디오 단자가 있는 그런 카메라 있죠? 거기에 꼽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핸드폰으로 지금 동영상 찍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셀카봉과 또 삼각대 기능이 되는 그런 또 액세서리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요리할 때나 아니면 다른 거를 할때 제가
두 손을 써야 되는데, 한 손으로 또 핸드폰 들고 있고, 한 손으로만 하면 화면도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삼각대 겸 셀카봉까지 되는 그런 걸 구매를 했거든요. 한 2만 원 중반대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오아라고 그런 중소형 가전을 파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거기에서도 저기 가습기를 샀는데, 뭐, 가습기라던가, 뭐 공기청정기라던가, 그런 가전들이 좀 중소형으로 컴팩트하면서 좀 예쁘게 나온 그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삼각대를 샀고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 돼서 산게 바로 이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 삼각봉? 삼각대? 이것도 액세서리로 따로 구매를 했어요. 비비야. 비비야,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그런데 원래 이 삼각대가 이런 식으로 삼각대 역할도 하고, 이걸, 이게 한 제품이거든요. 이걸 연결해서 쓰면 이게 또 셀카봉처럼 늘어나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보통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서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삼각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캐논 G7X라는 모델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컴팩트한, 이게 DSLR은 아니고 컴팩트한 카메라예요. 그리고 이거,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앞쪽으로 반전을 시키면, 셀카 모드가 또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 보이니까 이걸 샀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봤던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좀 유명하신 분들만 보면 거의 다이 캐논 이 G7X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무겁지도 않고 컴팩트하고 디스플레이까지 반전이 되니까 그런 점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예요. G7X도 버전 2가 있고 3가 있는데 이거는 3고요. 마이크를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이게 컴팩트한 DSLR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DSLR 카메라는 이걸 여기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카메라에 끼워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 그런 자리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올란지 제품이고요. 이걸 이 아래에 끼운 다음에 또 이걸 끼워서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이 액세서리가 또 있어야 이 오디오를 카메라에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또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영상 편집을.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LG 그램이고요. 15인치예요. 이게 정말 가벼워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쓰던 그 노트북은 진짜 무거워서 좀 들고 다니기도 불편했는데, 이건 정말 가벼워요. 그래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취업했을 때 취업 선물로 그 친오빠한테 받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 또 사양이 낮은 뭐 노트북은 편집하기에 좀 힘들 수 있어요. 너무 그 프로세싱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사양이 되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걸 사용을 하다가 제가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쓰면서 어떤 이제 편집 기능을 사용하는데 그게 너무 느리고 아예 적용이 안 돼서 이것도 그때 가서 한 10만 원, 10만 원 중반대 주고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제가 진짜 엄청 초반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맨 처음으로 올린 영상인데, 제가 그때 일본 여행을 엄마랑 갔었을 때, 영상을, 하여튼 전 예전부터 영상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 영상을 만들어 본게 있거든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제가, 찍은 걸로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가관이에요. 그게 진짜 뭐, 편집도 정말 그 짧은 영상이긴 한데 눈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계속 막 화면이 돌아가서.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아무래도 곰플레이어에 있는 무료 에딧 그 프로그램을 써서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동영상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그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또그 편집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것도 써보다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그것도 거의 한 60만 원 정도 돼요. 60만 좀 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부로 월마다 6만 2천 원씩 내고 있고요. 또 하다 보면 노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그 노래를 사용을 했었는데 조금 더 좋은 노래, 조금 더 자기의 취향에 맞는 노래를 사용하고 싶으면 다른 사이트에서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용을 하려면 이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페이를 지불하고 그 음악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 찾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또그 에디팅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영상이랑 어울리는 노래를 찾고 그 노래를 그 영상에 갖다 붙였을 때 정말 찰떡같이 어울리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같은 거 찾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그 기관실 시네마티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3분 정도 되는 뭐 그런 짧은 영상이긴 한데 지금은 보실 수 없어요. 지금은 이 비공개로 내려진 상태라서 볼 수는 없는 상태인데 여튼 그 영상에 제가 노래를 고르는 것만 하루 반이 걸렸어요. 계속 노래 듣고 아니고 아니고 그 제가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노래를 찾아야 되는데 들어봐도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노래 고르는 것만 하루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음악 그 비트라고 하나요? 그거랑 그 영상 넘어가는 그 화면 전환 있죠. 그거랑 딱딱 맞게끔 또 편집하는 거를 좋아해요. 또 그럼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음악을 이제 하루 반 걸려서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이랑 그 제가 기관시 시네마틱 영상으로 만든 거랑 좀 그런 편집 그 느낌들이 좀 맞게 편집을 하기 위해서 또 시간 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뭐 3분밖에 안 되는 영상이지만 진짜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보기에는 그냥 영상일 수는 있어도 정말 제가 엄청 열심히 제가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튼 노래를 사용하려면 여튼 그렇게 저작권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페이를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제가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달러로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번 달에는 8달러, 또 다른 건또 15달러 해서 총 23달러에다가 또 다른 것도 20달러 나가는 또 그런 음악 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은 또 음악 사용에 대한 지출이 또 들고요. 소개해드린 거는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끝났지만 사실 제가 이런 제품들을 고르고 또 어떻게 할까 하면서 좀 많이 생각했었던 그런 뭐 시행착오도 있었고 뭐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설명을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 편집 같은 거에 대해서도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집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도 전공이 뭐 편집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전에 뭐 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부딪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료 그런 에디팅 프로그램 쓰다가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사려고 제가 지금 프리미어 프로 그런 프로그래밍을 샀어요. 편집 프로그래밍을 사서 하고 있고 진짜 처음에 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화면을 보면. 근데 하고 싶으니까 제 취미 중에 하나니까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해봤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또 유튜브가 엄청 저는 유튜브를 엄청 잘 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다 유튜브에 쳐서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 기능 알았으면 다음엔 막 어떤 느낌을 넣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넣지? 하면 또 유튜브 찾아서 아,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런 튜토리얼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따라서 해보고 아, 막안 되면 다시 해보고 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었었거든요. 뭐 자막 다는 거컷 편집하는 거 아니면 좀 다른 기능 넣는 거 이런 거를 조금씩 찾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제가 만드는 뭐 영상이 엄청나게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뭐
TV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막 엄청 화려하거나 막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 조금씩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자막도 열심히 달고, 또, 편집도 좀 해보고 하면서 하나씩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영상 만들면서 가장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노래와 영상의 싱크를 찾아가는 건 약간 그런 점이 저는 좀 영상 만들 때좀 행복한 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영상을 만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조금 그런 추억을 좀 회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는 어떤 제가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10분 안팎의 그런 짧은 영상이지만, 그걸 노래를 고르고 편집을 하고 컷 편집을 하고 자막을 달고 다시 뭐 오타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업로딩 할 때까지 솔직히 오랜 시간이 들거든요. 사실 뭐 요리 하나 만드는 것도 뭐 5분짜리가 올라갔다 하면 사실은 1시간 그 이상이 들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편집이 된 화면은 최대한 좀 지루하지 않게 편집을 하면서 잘라낸 화면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실은 그렇게 영상 길어 보이지 않는데 사실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영상 시간에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시간이 드는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만드는 건 영상을 만들거나 노래를 고르는 거나 어떤 함께 공유하는 거나 이런 게 저의 그냥 취미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워낙에 유튜브를 운동도 하고 요리도 유튜브 보고 하고 워낙에 고등학생 때부터 너무 가깝게 접해 있어서 그런 게 그냥 저는 좋아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